댓글에 원하는 음식을 남겨주세요. 한 분을 선정해서 맛있게 요리해볼게요. 그럼 안녕 크롱 반가워요. 오늘은 안이쁘님이 요청하신 만두 전골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기대해 주세요. 밀가루 반죽은 미리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셔야 돼요. 한 2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되거든요. 밀가루는 3국자 정도만 할 거예요. 반죽물은 한 대접에 티스푼 한 스푼 정도 소금을 넣어서 풀어가지고 그 물로 반죽을 할 거예요. 근데 그 물을 다 쓰는 게 아니라 반죽을 농도를 맞출 거니까 조금씩 부어서 저어가며 농도를 봐야 돼요. 한 번에 다 부어버리면 질러버리면 밀가루를 또 더 넣어야 되니까. 균열에다 넣어가지고 발로 꾹꾹 밟아주세요. 크롱과 변신! 짜잔! 비닐에 싸서 수건에 싸가지고 발로 꾹꾹 밟아주시면 돼요. 손으로 하면은 손 나부가 아프니까 발로 이렇게 밟아주세요. 공기도 빠지고 반죽이 찢게 돼요. 여러분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. 반죽이 다 숙성됐어요. 아주 쫀득쫀득 맛있게 됐네요. 이건 이제 밀대로 만들어서 밀대로 넣고 만두 속부터 양념할게요. 만두 속 재료는 돼지고기 민지, 마늘 양은 5쪽, 파프리카는 5분의 1쪽, 노란 것도 그렇고 빨간 것도 그래요. 대파 반쪽, 당면 요 정도 한 주먹, 양파 반 개, 부추 한 주먹, 홍고추, 청양고추 반쪽씩, 두부 으깬 거 반 모. 김치만두도 하려고 제가 김치를 좀 다져놨어요. 조금만 김치를 넣으면 그게 김치만두예요. 소금 다른 건 다 똑같은데. 민지 넣고 작은 수저로 한 수저요. 소금, 설탕 두 수저. 여기다 계란 하나 넣을 거예요. 반죽이 잘 들어붙으라고 넣는 겁니다. 그래서 조물조물 이제 묻혀주면 돼요. 여기다 조금만 덜어서 김치만두를 좀 할 거예요. 김치는 제가 2쪽 넣었어요. 쫑쫑 썰어서 물기 꼭 짜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. 집에서 이렇게 도마에다 할 때 도마가 흔들흔들 움직이잖아요. 이렇게 행주를 빨아서 도마 밑에다 깔아놓고 하시면 도마가 안 움직입니다. 크기는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크게 쓰시고 두께는 0.5에서 0.6cm 정도 써시면 될 것 같아요. 썰어놓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도로 붙어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좀 띄워놓고 밀대로 미시면 될 것 같아요. 도마에 밀가루 살짝 뿌리고 밀대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. 돌려가면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. 이 만두 피에다가 속을 올려주세요. 가에다가 물을 발라주세요. 그래야지 만두피가 안 떨어지고 불러붙어요.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. 예쁘죠? 여러분 만두 다 빚었어요.
만두 빚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. 반죽해야지, 숙성시켜야지, 밀어야지, 쌓아야지. 시간 겁나 걸려요. 물 붓고 다시마 육수만 낼 거예요. 새우가 들어가니까 멸치는 안 넣을 거예요. 그래서 다시마 끓으면 이제 내고 애호박 4분의 1 쪽 넣을 거예요. 대파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넣어주세요. 칼칼한 매운맛이 나게 청양고추 두 개 넣을 거예요. 마늘은 세 쪽만 넣을 거예요. 육수가 끓으니까 다시마 이제 건져낼게요. 야채 썰어놓은 거 집어넣고요. 소금은 작은 수저로 한 스푼 넣어보고 간을 보고 더 넣을게요. 간딱지. 바지락. 숟가락. 섞어서 한 국자 넣어주세요. 아니뿌님, 만두전골이 완성됐어요. 어때요? 맛있어 보여요? 제가 맛을 보니까 시원하니 칼칼하니 맛있어요. 얼큼하고.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맛이 있나? 국물이 끝내줘요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와우, 속이 확 풀리네. 아니뿌님 너무 맛있어요. 여러분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만두 빚어서 이렇게 전골로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어요. 안녕, 크롱. 바이바이.